진짜 노력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물건들 저렴하게 드리기 위해서 크로마츠 백팩도 있고 이번 플리마켓은 특별하게 저 외에 다른 셀러도 있습니다. 아디다스 아트 디렉터인 마크 곤잘레스가 직접 그린 오리지널 사인 로고가 들어가 있는 스웨셔츠입니다. 근데 이제 전면에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지만 뒤에도 이렇게 뒤에도 이런 식으로 로고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더워. 내가 어제 한국 도착했거든. 근데 도착했는데 너무 추운 거야, 미국에 비해. 그래서 와, 되게 춥다 생각했는데 오늘은 또 날씨가 봄처럼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데? 아, 그래서 오늘 또 굉장히 지금 좀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좀 피곤한 상황입니다. 아, 잠깐, 나 햇빛이 너무 눈부신데? 아이, 편안하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제가 그동안 밀린 일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 하루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이제 현대백화점에서 또 감사하게도 무슨 화장품 브랜드 행사를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제 안다즈 호텔에서 맛있는 또 식사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화장품 무슨 뭐 독일 브랜드인가? 행사를 가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동을 하기 전에 오늘의 제 착장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는 피오브가 자켓이고 이거 요번 시즌 이제 신상 제품인데 어깨 라인이 조금 밑으로 내려왔고 좀 여유 있는 실루엣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너, 오늘의 PPL 제품입니다. 마크 곤잘레스인데 한국인들에게는 뭐 너무나도 유명하고 인기 있는 브랜드죠. 이제 마크 곤잘레스는 최근에 더 네이처 홀딩스가 미국 본사와 라이센스 계약한 브랜드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제품인데 옷 중앙에 마크 곤잘레스의 시그니처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 로고는 이제 세계적인 스케이터 보조이자 아디다스 아트 디렉터인 마크 곤잘레스가 직접 그린 오리지널 사인 로고가 들어가 있는 스웨셔츠입니다. 근데 이제 전면에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지만 뒤에도 이렇게 뒤에도 이런 식으로 로고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컬러는 약간 화이트는 아니야, 그지? 화이트는 아닌데 약간 아이보리? 크림? 약간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이제 요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 컬러를 선택을 했고 이제 제가 입은 게 100 사이즈, 라지 사이즈인데 여유있게 나왔어요. 여유있게 입어서 제가 입었을 때 요 정도 느낌이 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루즈한 실루엣에 밀도 높은 코튼 100% 소재를 이제 사용해서 핏을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소매와 이 넥라인 이런 밑단 부분에는 높은 밀도를 가진 7×1 립을 사용해서 짱짱한 합니다. 그리고 텐다 덤블 가공으로 세탁 후에도 수축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츠는 마르지엘라 팬츠를 입었고 신발은 드리스 반 노튼 신발을 신고 이제 마무리로 이제 디올 백팩을 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제 이쪽으로 오시죠. 예. 항상 이제 저희 유튜브 촬영과 이제 편집을 도와주는 수호 씨 한번 착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요, 상의? 마크 곤잘레스 후드 타입이고 검정색이 좀 진하게 나와가지고 보시는 것보다 좀 더 쨍한 컬러감을 느낄 수 있고 왜 이렇게 말을 잘해? 모자도 한번 써보고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가 막혀있어요. 원래 보통 주머니가 이렇게 해서 손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그치.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건, 절대 안 나와. 이런 점의 장점이 뭘까? 이게 생각보다 흘러내리지가 않아요. 만약에 핸드폰이나 다른 거를 여기다 넣는다고 했을 때 움직이면은 여기서만 딱 고정이 되니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또 스티치 라인이 쨍하게 들어가 있다. 네, 좀 이런 것도 포인트가 돼서 이게 은은한 좀 고급스러움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저 편집자. 뒤를 돌아보면은 네. 뒤에도 아까처럼 동일하게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좀 더 크지 않고 포인트로 돼 있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게 뭐지? 그 가면서 괜히 보다가 마크 곤잘레스 후드가 그리고 이게 소재 저도 요즘 소재 은근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약한 소재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짱짱하고 입었을 때 여기가 라인도 꽤 잘 잡혀 있고 이게 이렇게 쫀쫀해요. 이게 이렇게 잘 드러나고 저 영업사원 아니죠? 인력 너무 많이 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말을 너무 잘해. 아까 이야기에 좀 덧붙이자면은 저도 이제 좀 이런 자켓 입을 때 심심하잖아요. 옷이 전체적으로 로고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너에 이렇게 로고 살짝 있는 거 그러면은 옷이 전체적으로 심심하지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요새 저는 좀 백팩을 잘 메요. 백팩
뭔가 백팩이 좋은 점이 일단 수납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항상 이제 저 카메라 무조건 들고 다니고 그리고 노트북도 자주 들고 다니고 그래서 백팩이 이렇게 커갖고 뭔가 남자들이 잘 쓰기 좋다. 그냥 뭔가 좀 학생 같은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요? 이상 좀 어려 보이고 싶은 욕심 있는 30대 아저씨의 패션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다음 장소로 가서 또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핸드폰 두고 갔다. 그 기술이 바로 운드 힐링 젤이라고 불리는 재생에 특화된 그런 기술입니다. 화상뿐만 아니라 어떤 상처를 입게 됐을 때 그 피부가 이제 상처를 받고 나서 재생이 되려면 어떠한 그런 작용이 필요한데 이 운드 힐링 젤이 줄기세포에 작용을 해서 신호를 주게 되면서 재생이 원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노폐물이나 각질을 말끔히 씻겨주는 그런 클렌징 폼이고 오일로 바뀌어 저희가 사실 저희 고객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간은 요거를 발라도 되려고 그 단계별로 쓰신다고 하면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보습감에 효과적이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아우구스 티누스 바더에서 이제 초대를 해주셔서 맛있는 식사도 먹고 이제 화장품도 발라봤는데 뭐 일단은 구매를 해서 제가 한번 써볼 예정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다 하시면은 현대백화점 이제 본점 1층에 있으니까 가서 만나보시면 되고 또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오셨다고 하시면은 샘플이나 뭐 또 무료 서비스를 더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가서 꼭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사실 한국에는 이제 작년 12월에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엄청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거의 한 코로나 전에 이제 행사를 했으니까 3년이 넘었죠. 네 3년 만에 이제 플리마켓 오프라인 플리마켓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플리마켓은 이제 구독자 이제 제가 12만 명 있잖아요. 12만 기념 이벤트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번 플리마켓은 특별하게 저 외에 다른 셀러도 있습니다. 언더마이카 캄프로그 팀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됐고 언제 하냐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빨리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진행을 할 예정이고 12시부터 7시까지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어디서 하냐면은 바로 여기 네 이쪽 성수동에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제 판매하는 물건들은 제가 유튜브로 꾸준히 소개를 했던 뭐 스트릿 브랜드부터 이제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까지 다양하게 있고 상품이 약 한 50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명품 위주로 이제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저렴한 물건은 없나요? 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외에 이제 다른 셀러분들이 가져오는 물건 중에서 선언 아이템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조금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 좋을 만한 제가 이제 또 엄청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희소성 있는 이런 아이템들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옥션을 통해서도 꾸준히 그런 아이템들을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플리마켓에 엄청난 아이템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크로마츠를 또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 오브 원 이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크로마츠 제품이고 올 가죽으로 되어 있고 왼쪽 가슴에 크로마츠 이제 로고 그 기판 아 죽이죠. 그리고 뭐 이런 은장 디테일 그리고 안감도 미쳤어. 이거는 안감 봐봐. 안감에 이 크로마츠 로고들 봐봐. 그래서 요 아이템 그리고 또 있어. 저 진짜 노력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물건들 저렴하게 드리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합니다. 요런 또 멋진 크로마츠 백팩도 있고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브이론 FNF 포스라서 이제 정식으로 발매가 안 된 제품이고 A색발의 이제 친구들 가족들한테만 이제 간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스탁스 보니까 3천만 원? 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니 하반이 이렇게 비싼 거 누가 사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안 팔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또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공지를 늦게 해갖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 제한이나 쇼핑 시간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한 15명에서 20명씩 끊어갖고 쇼핑 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제한을 둘 예정이고 근데 생각보다 뭐 사람이 별로 없다 하면은 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쇼핑하실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기존에 판매했던 언더마이크 마락팀과 만들었던 요 후드 요것도 이제 소량 다시 리스탁을 했어요. 그리고 요 후드가 이제 원사이즈로 나와서 아 하파님 후드 너무 커요. 좀 작은 사이즈는 없나요? 라고 이제 요청해 주셨던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작은 사이즈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후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꼬리도 이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열쇠 모양이고 I am not a key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 요거는 이제 925 실버에 스파즈가 이런 식으로 이쁘게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플리마켓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저렴하게 판매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25만원에 이제 판매를 할 예정이고 아무래도 이제 정식 발매를 하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또 이 플리마켓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고 부족한 게 있더라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주말에 만나요. 안녕.